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제주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승입니다. 저는 카카오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와 제주의 연결을 통해서 제주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고 또 카카오가 제주 지역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이고요.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비전을 갖고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톡 그리고 다음과 같은 포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사 이전한 건 2012년도에 제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주에 대한 이전을 고민했던 게 2004년도 무렵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던 시기였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필요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직원들이 좀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필요한 것들이 하나가 또 있었고 한 측면에서는 서울에 너무 있다 보니까 과도한 운영 비용에 대한 집행,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또한 측면에서는 직원 내부적인 고민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직하셨던 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30대 초반 정도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과 맞벌이, 육아,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창의적으로 일하고, 또 기존보다는 좀더 확장성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복지 여건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제주로 내려오는 프로젝트를 즐거운 실험이라고 이름을 짓고 단계별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 이전을 고민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저희 역시도 채용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게 카카오 트랙이라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그 과정을 들으면서 인턴십을 한다든지 현장 체험학습들을 통해서 좀 IT 실무 능력을 키워나가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15년째 유지가 되고 있고 가장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트랙을 이수한 학생들의 82.1%가 전공 분야에 다 취업을 했고 그 가운데 13%는 카카오에 취업해서 지금 저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노력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2019년에 시작했던 초정밀 지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 그리고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서 사실 대중교통이 대도시처럼 원활하게 즉각즉각 연결되기 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주도와 카카오 맵이 함께해서 매 10초마다 지역에 있는 버스들이 어디쯤에 오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초정밀 지도 서비스를 오픈하기도 했고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카카오 내비를 통해서 휠체어 내비기를 안내받으실 수 있는 이런 협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디지털 전환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카카오 공동체에서도 제주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카카오 브레인 같은 인공지능 연구하는 회사에서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에 대한 기계 번역 모델이라든지 음성 합성 모델을 만들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제주어에 대한 전산학적인 접근을 처음 한 사례이기도 했어요. 약간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것을 지켜내는 역할로 저희 공동체가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주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과 함께 자율주행차 실증 운행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냥 자율주행차가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수요 맞춤형으로 지역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도민분들이 필요할 때 자율주행차가 와서 도민분들 모시고 이동하는 약간 이런 실험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 협약까지는 한 단계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활동들이 카카오 본사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서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면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로 이전하고 나서 저희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기업의 되게 빠른 성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인 근무 환경이 직원들의 사고의 다양성을 증폭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또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되게 다양한 변화와 시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의 환경은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점차 추진을 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어떨 때는 빠르게 일들이 진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업의 성장과 어떤 상황 경영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좀 맞춰가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제주도는 저희에게 곡폭을 좀 많이 맞춰주시고 이해를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이후의 10년을 또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천천히 바라보면서 되게 좋은 영역이 있고 되게 빠른 변화에 잘 적응하는 이 두 개의 날개가 같이 잘 어울려져 있는 게 제주도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일과 휴양이 어우러지는 스마트 아일랜드?
약간 이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전기차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급되고 빠르게 보급되고 있기도 하고 카본프리 관련해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데가 제주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조업 베이스가 아니라 지식노동 중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IT 산업들, 게임 산업들 이런 것들이 아마 주력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더구나 이런 산업들이 바로 창의력을 가장 중요로 하는 산업들이거든요. 창의력을 가장 중요로 하는 산업들이 와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무한한 이런 자원 환경들을 창의적인 융합의 관점에서 소비하는 시대가 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주라는 지역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이 좀 제주에 많이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가 제주로 이전한 10년은 제주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한 10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카오가 제주로 이전한 2012년에 해당 산업 분야의 GRDP가 32%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오면서 그로 인한 연쇄적인 파급력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앞으로의 10년은 아마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싶고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 역시도 지역에서 좀 더 많은 투자 그리고 지역에서 좀 더 많은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